이어서 국민의힘 5선 중진 의원이죠. 권성동 의원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권성동입니다. 의원님,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가 일면 탑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10월 16일 이 보궐선거 이후에 독대한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왜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그 한동훈 대표의 독대 요청을 수용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글쎄요. 원래 뭐 당정에 간의 원활한 그런 의사소통을 위해서 당정대 회의도 주기적으로 열고 있고 또 대통령과 당대표가 만나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인데 예. 그동안 그 독대 요청 공개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간에 이런 어떤 감정이 상해서 조금 미뤄진 것일 뿐이지 예. 언젠가는 뭐 만나기로 되어 있는 거는 이미 다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이고 예. 대통령께서 뭐 그동안 여러 가지 체코 순방도 있었고 동남아 순방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해외 순방 일정 때문에 바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바쁜 일을 마무리한 다음에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특별한 의미는 부여할 필요 없다는 얘기는 그냥 의례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만남일 뿐이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만나야 될 분들이고 예. 그동안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미뤄졌을 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좀 더 예. 원활하게 소통하고 속마음을 좀 털어놓고 해서 서로 간의 예. 그런 신뢰가 좀 복원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지금 뭐 당정에 대한 저 지지율 같은 게 그리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예. 이번 저 아무래도 여권 입장에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가 뭔가 좀 반전의 계기가 되어야 될 텐데 어떤 의제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저는 두 분 사이가 23년간 동고동락을 할 정도로 깊은 신뢰관계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장관도 임명해줬고 비대위원장도 임명을 사실상 임명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 총선을 치르고 또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많이 이제 좀 훼손해졌어요. 네. 그래서 좀 더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좀 있는 걸 다 털어놓고 예. 앞으로 두 분이 두 분만을 위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도 모든 사람들이 지지를 해줬고 당원들이 열렬하게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것이고 예. 한동훈 대표도 뭐 한동훈 대표 혼자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거든요. 당원들이 예. 큰 기대를 걸고 대표로 임명을 해준 거예요. 예. 선출을 해준 거니까 이제는 당원과 국가를 위해서 두 분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앞으로 전국을 운영해야지 잃어버렸던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예. 오로지 이제는 개인적인 감정을 버리고 오로지 당과 국가를 위해서 내가 정치를 하겠다. 예. 그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제 제한 없이 예. 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의원님 아무래도 세간의 관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걸 텐데 뭐 언론 보도 보면 한동훈 대표가 저 지난번 만찬 때도 독대 자리가 있으면 대통령에게 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 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고 이번에도 독대가 성사되면 그 문제를 꺼낼 거다라는 저 보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문제는 대통령의 뭐 영리를 건드리는 거다. 뭐 이런 보도도 같이 있어가지고요. 글쎄 뭐 그 보도 내용만 갖고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뭐합니다만은 주제 예. 제한 없이 예. 두 분이 뭐 과거에 뭐 못 나눈 얘기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주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하게 모든 정치 현안, 정치 예. 사안 그리고 민심 그리고 국민이 용산과 당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 이런 예. 점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눌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김건희 여사 문제도 얘기 나누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 그거야 뭐 두 분이 알아서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어제 의원님 한동훈 대표가 이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이 활동에 자제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의견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글쎄 어쨌든 대통령 부인에 관한 문제인데 예. 그런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아. 근데 그런 부분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 중이지 않습니까? 예. 시기라든가 방법이 과연 적절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하고요. 예. 그분도 그 부분도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 독대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러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부적절했으나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 메시지 자체에는 공감하시는 거예요, 의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이 있으니까 그런 예. 여론을 전달하고 또 예. 본인의 또 의견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비공개적으로 개진을 하는 거는 뭐 두 분과의 대화에서 무슨 주제 제안이 있겠어요. 예. 예. 그런 부분은 비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좋았을 것 같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의원님 오선 중진 의원으로 저 집권당의 원내대표를 지내셨는데 의원님 개인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자제 여부에 대해서요. 저는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신지요. 이 저 얼마 전에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지금은 차별을 할 때가 아니고 당정이 일체화돼서 여론을 보관하는 데 힘쓸 때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해야 여론이 복원된다고 보세요? 우선 대통령 임기가 2년 반이나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공개적이나 비공개적이나 측근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대통령을 비판하고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이걸 일반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뭐로 바라보겠습니까? 분열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 당정이 분열이 되면은 어떻게 결과는 무슨 결과가 있겠습니까? 정권 재창출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결국은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이런 모습을 지켜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멀리 내다봐라. 노루만 쫓아보면은 숲을 보지 못한다. 그리고 네. 눈앞의 이익만, 정치적 이익만 생각하다 보면은 대상을 그르칠 수 있다. 좀 더 긴 호흡으로 국민과 당원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좀 생각하면서 언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다 예.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될 때 그 여론이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TK에서도 한동훈 대표를 이렇게 열렬하게 지지했던 TK에서도 70%가 한동훈 대표의 어떤 여론조사에 하면 예. 70%가 한동훈 대표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점도 한동훈 대표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예. 또 대통령은 이제 정치 권력의 정점에 있지만 정치 인생의 마지막 길이고 예. 한동훈 대표는 당대표직을 발판으로 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런 욕심을 갖고 있는 분 아니겠어요? 예. 그럼 두 분이 싸우면 누가 손해입니까? 결국 한동훈 대표가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런 점 다 고려해서 좀 더 긴 예. 호흡으로 당정 일체가 돼서 떨어졌던 당과 그런 용산의 지지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지 갈등이 있다고 해서 그 갈등을 즉각 표출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자, 의원님 이 저 명태균 씨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대선 캠프 때 워낙 중요한 일들을 의원님 많이 하셨으니까요. 이 명태균 씨라는 분, 사람, 명태균 씨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뭐 전혀 몰랐고요. 예.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언론 보도되면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 뭐 알았다 그러면은 제가 저도 뭐 좀 접촉을 했거나 그 사람의 뭐 얘기를 들었겠죠. 근데 명태균의 명자도 전 몰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오늘 아침 저 신문을 어떤 언론사 보도를 보니까 윤한홍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제 명태균 씨 위험하니까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했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 유니언 측 관계자 말을 빌어서 우리 권성동 의원님에게도 명 씨를 조심하라고 당부했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많은 얘기입니까? 저한테 뭐 접촉도 안 하는데 그런 얘기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아, 그래요? 예. 예, 예. 아, 의원님 예. 뭐 윤한홍 의원께서 윤 대통령 후보에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예. 저에 대해서는 명 씨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도 이번에 지금 보도 보고 아신 거네요. 명태균 씨라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지금 보도를 쭉 보셨을 때
이거 야권에서는 앞서 저 박성준 의원 저 인터뷰를 봐도 비선 실세다 뭐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국정농단으로 네.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이 상황을 진단하고 계십니까, 의원님? 글쎄, 뭐 저도 사실관계를 잘 모르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명태균 씨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어떤 인터뷰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 다음에 다른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또 번복을 하고 뭐 농담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뭐 한 달 만에 탄핵이 되는데 탄핵이 될 것이다 했다가 그거 그냥 화가 나서 화풀이로 얘기한 건데 그거 왜 싫었냐고 또 항의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좀 자기 과시욕이 좀 강한 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뭐 자기가 정권 창출이 주역이었다 그러는데 지금 여의도에 가면은 정권 창출 주역이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한 수만 명 있어요. 수천 명 있습니다. 수천 명. 예, 예. 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만약에 선거 전략 출입이라든가 선거 캠페인 전개 방향이라든가 또 하나의 메시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쳤다 그런다면 제가 알았겠죠. 그런데 대선 당시 주요 전략을 짜는데 명태균 씨 역할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권 창출이 주역인지 정권 창출에 앞장섰던 제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다시 당시 대선 캠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권성동 의원님이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의미신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주요 선거 전략을 수립하거나 캠페인 방향이라든가 메시지 방향 이런 거는 제가 거의 주도해서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뭐 후보께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신 게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명태균 씨 아니라 여러 사람 의견을 들을 수가 있죠. 대통령 후보라는 거는 귀를 열어놓고 가슴을 열어놓고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게 뭐 명태균 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 사람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합당하다 그러면 저한테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전달을 했을 거 아닙니까? 누구라고 뭐 얘기는 할 필요는 없었겠지만은. 예. 근데 그런 경우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명태균 씨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다수 유력 정치인이 정치 브로커에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한심하게 생각하실 것이다. 관련된 분들, 관련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당하고 솔직하게 설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지금 여러 의원들 얘기, 정치인들 얘기가 나오는데 다 해명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 그 해명하고 안 하고는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따라서 뭐 본인들이 결정하는 문제이고 다만 여러 가지 이제 명태균 씨 말할 때 그렇다고 100% 우리가 다 신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뭐 좀 자기 과시고 저 자기 과장이 심한 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뭐 핵심적인 내용 예컨대 무슨 뭐 명태균 씨와 관계에서 무슨 불법 행위를 했다든가 불법 행위를 했다든가 이러한 주장이 있을 때는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저 상설특검이요 민주당에서 이거 이제 발동한다고 하는데 이걸로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저 국민의힘에서 마땅히 방어할 수단이 없다라는 저 관측도 있던데 어떤 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민주당이 이거를 발동했을 때 어떻게 막으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특별검사 임명이 안 되니까 이제 상설특검으로 방향을 이제 전환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민주당의 대전략이 이제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어떤? 대전략이 뭐냐?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통해서 퇴위를 시키고 조기 대선을 통해서 집권하겠다는 그 시나리오 하에 여러 가지 지금 뭐 상설특검이든 뭐 국정조사든 그다음에 각종 악법이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상설특검이 여야가 추천하고 그다음에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회장도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이제 특검을 임명하게 되었는데 이걸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양당이 두 명씩 추천하는 거를 양당을 민주당과 조국혁신 우리당 국민의힘 목소리 조국혁신당과 지금 뭐 진보당이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이건 상설특검, 상설특검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뭐 국회 규칙을 바꾼다 그러는데, 이거는 국회법이 국회 규칙에 이것까지 유임한 건 아니거든요. 야당한테만 다 주라고 유임한 건 아니거든요. 예. 예, 그거는 뭐 여야 협상 과정이라든가 그 당시 협상 과정이라든가 그 의사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국회 규칙을 바꾼다 그런다면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바뀐다 그런다면은 이거는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예, 예, 이걸 막아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예, 모법의 그런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이렇게 추천된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할 필요는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예, 드리겠습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검찰이 오히려 기소하는 게 특검법 방어하는 게 낫다라는 신주호 부총장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뭐 우리 당의 그 신주호 부총장의 그런 의견에 대해서 논평할 가치도 없고요. 예. 예. 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의도가 뭔지 예, 그것이 과연 당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동훈 대표나 그 측근의 신주호 부총장도 다시 한번 좀 더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